drops. ]같아. 음악 왜 이래? 아니 DJ가 다른 클럽 스케줄 있다고 가버렸어. 불금에다가 스케줄 비는 애들도 없지. 야 이거 오늘 분위기 완전 대망 삐리다. 왜? 그래? 야 어쩌려고? 내가 예전에 스페인에서 DJ하는 여자랑 잠깐 놀았었거든. 야, 그럼 그때 배운 거야? 아니 뭐 배우긴 했는데 이런 건 필로 하는 거지. 미쳤어. 야, 이거 저승사자야 뭐야? 이거 애미야, 너 정말 이러고 온 거세요? 면접 보고 오느라. 아니, 마셔, 마셔, 마셔. 이제 좀 신나지 않나? 아, 괜히 왔네. 이런 데서 놀 데가 아닌데. 아, 아니야. 오늘 면접은 될 거야, 반드시. 분위기 좋고, 물 좋고, 술 맛도 좋네. 나만 빼고 다 좋네, 다 좋네.
그는 희고 긴 손가락으로 작고 가녀린 그녀의 턱을 받쳐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예쁘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티난다. 눈, 코, 입 모두 완벽해. 눈 했고 코도 했고 턱은 돌려 깎았고. 아, 부끄럽게 왜 그래요? 그래도 갔으면 될 거야. 아씨, 못 참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배우라고 했지? 열심히 해. 어디가? 나랑 놀자. 미안. 고양이 밥 주러 가야 돼서. 고양이? 고양이! 아이고, 아유 깜짝이야. 아유. 야, 주문이 계산이야.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 그냥. 응, 여기 있어. 자, 나. 기절하신 건 아닌가? 해서 뭔데 아침부터?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불안한데. 아니 무슨 스캔들식이나 황송하게. 애비 돈으로 놀고 먹으면서 지 죽은 듯 잊진 못할 망정 부럽에 먹칠을 해? 아니 뭐 아버지 회사가 재계순이 1, 2위 다투는 재벌급도 아닌데 먹칠. 당장 집 사. 아니 짐 살 필요도 없어. 냉큼 데려가. 가서 당분간 근신하면서 일 배워. 싫은데요. 네 회장님. 당장 들어와. 당장 이 자식 끌고 가. 어,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알았어요 가요. 간다고요. 어딘데요? 끝에 그거. 그거. 어. 그치. 좋다. 응? 이참에 요리 학원까지 태워먹지 왜? 요리의 기본은 불 조절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유미 씨, 몇 번째야? 삼수, 사수? 삼수? 이번에 또 떨어지면 학원을 옮기는 것도 생각해봐. 우리 학원이랑 잘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
요리학원이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다른 진로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고. 응? 모양 좋네. 건강 있다. 안 왔어. 나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런데 갈 때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가서 결혼하래? 아, 몰라, 나 못 가. 끊어. 가시죠. 아니, 내가 굳이 내 차를 두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어?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어차피 장비서도 같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같이. 자진우! 지금 인간이 덜 됐어. 사람 구실 제대로 할 때까지 일절 다 끊어. 현금, 신용카드, 자키, 죄다 막쓰야 막쓰! 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키 줘. 아, 차키 줘, 빨리. 야, 뭐 하냐? 어? 내가 이걸 굳이 차냐고. 가지. 알아. 어, 지금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오지 마. 확 그냥 오지 말라고 좀. 야, 나 뭐 말하지 마. 나 지금 심각한 되게 심각한. 아! 야, 진짜 이거 안 해. 아가라 씨, 오라. 뭘 오래 일로 가는데 버스는. 언제까지 여기 앉아있을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가씨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여기서 대체 뭘 하라는 거야? 아니 진짜 저 여자가 끝까지. 야,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리조트 벨보이를 하라고? 내가 이 차진욱이 갈아입고 나오시면 총 지배님께서 업무를 알려주실 겁니다. 언제나 친절한 미소. 인간이 진짜 미쳤나? 나한테 이러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은 언제나 본인 스스로의 몫이죠. 10분 드리겠습니다. 에이 진짜 내가 이걸 왜 입어? 9분 53초 52 51 50 너 진짜 이걸 내가 왜 입냐고 왜 입냐고. 어이 어이?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근육 아니거든? 가 그럼 뭐 나 혼자 가라고 해. 나 혼자 해야지. 어이 근데 거기는 왜 청소를 안 해? 어이는 아까부터 자꾸 어이.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이 그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지금 햇빛 쬐고 있잖아. 그럼 푹 쉬어. 아이 장비 저 진짜 목이 마른데 나 마실 거 좀 갖다 드릴게요. 커피? 주스? 주스 생갈로. 네. 알라 주스. 아이고 총지배인데 굿 애프터눈입니다. 업무 시간입니다. 지금 오후에 결혼식 일정 있는 거 모릅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판이라서. 회장님한테 보고할까요? 그래야 일어나시겠어요? 오케이 갑니다. 가요. 아유. 떨어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면접도 엄청 잘 봤거든요. 그 면접관분들도 막 빵빵 터지고. 네 알겠습니다. 유미야 왜 사니? 그냥 죽자. 죽어. 진짜. 진짜. 놀고 있네. 아, 빨리 차를 찾아야 되는데. 온다더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야. 세 번째는 얄짤 없어. 세 번째 결혼식은 환갑 좀 되려나? 난 그때도 섹시할 거야. 그치? 진지하게 받아치지 마. 나 겁나니까. 아 근데 너 설마 혼자 왔니? 아 같이 올 남자 하나 없어? 형태라도 달고 오지. 두 번 결혼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거든 엄마. 그래 뭐 없으면 어때. 여기서 하나 잡으면 되지. 일단 그
저승사자 옷부터 벗고. 가실까요? 뭐야?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렇게 끼면 어떡하니? 좀만 참아. 시큰방 끝나니까. 그냥 내 옷 도로줘. 너 그 옷 벗기만 해봐. 모녀지간에 그냥 연을 확 끊어버릴 테니까. 아,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저기요, 그것 좀 갖다 줘요. 이게 뭐야? 내 자신감의 완전. 아니야, 난 됐어. 됐어, 됐어. 이리 와! 어, 엄마! 아, 뭐가? 너 이거 빼기만 해봐. 나 안 해, 안 해. 아! 그럼 이번에는 신랑 신부의 사랑의 편지 낭송이 있겠습니다. 기어이 결혼을 하고 마는구나. 영원한 반쪽 미희 씨께 먼저 이렇게 좋은 날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 주기 위해 먼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정한 사랑을 찾고자 긴 시간 방황하며 보낸 저에게 드디어 하늘이 제 영혼의 반쪽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맛있다. 저기요. 아, 예. 아, 한 박스만 더 주세요. 예. 청춘색 풀 H로 업그레이드 되었길래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사막처럼 황량한 제 인생에 한떨기 꽃처럼 피어난 이 아름다운 여인을 영원히 아끼며 사랑하며 그 아름다운 것을 빛날 수 있도록 열렬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예. 여기야. 한 접시만 더 주세요. 아니, 벌써 세 접시인데 이게 들어가나. 왜 거기 이거 좀 주방에 가서 반납 좀 하고. 어이, 거기? 가. 은택이. 저쪽으로 나가면 차가 있을 겁니다. 그 차에 기름을 다 뺀 뒤에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럼 키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의 성장에 담긴 스페셜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자, 모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있다. 자기 진짜 멋있었다. 오, 당신. 아유, 귀여워. 귀여워? 저기 신부가 배우 같다. 배우 맞대. 그 있잖아, 왕년에 에로 배우였대. 그래? 그래. 제목이 터질 거예요? 오! 뭐 같다고? 야, 근데 가사
아깝잖아. 내 리즈 시절인데. 예,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예? 일 안 하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아이고, 아 일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에? 네?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응? 아, 감사합니다. 일. 응? 일 억지로 하는 건 알겠지만 적어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습니다. 성난 들소처럼 갑자기 뛰어드는 여자를 제가 무슨 수로 피합니까? 에? 미스터 차! 왜요?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 근데 나도 넘어지고 이렇게 막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죠? 잘못한 거 알았으면 사과하세요. 성난 들소로 오해받은 고객님께 직접. 아니 저기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예? 여기서 잘리면 어디로 가게 될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럼 엄마 미쳤어? 슈퍼모델도 아니고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애로 배우였던 게 자랑이야?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렇게 좋으면 혼자 봐. 아니 첫날 밤에 같이 보면 되겠네.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런다. 왜? 아이고, 그러셔. 그렇게 혼자 보기 아까우면 장례식장 영정사진도 누드려줄까? 이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왜? 지 엄마 죽으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제발 나이값 좀 해. 너야말로 네 나이값 좀 해라. 젊고 탱탱할 때 잘생긴 남자 만나서 진하게 연애도 좀 하고 너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혀. 턱턱. 이 기집애가 진짜. 아, 지 엄마 시집가는 날까지 이렇게 초를 쳐야 돼? 자기가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나도 취급했는데. 뭐? 자기 오늘 허니문 가는 날이잖아요. 우리 목표 잊었더래요. 아우 내가 미쳤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길 와서. 이리 와봐. 줘. 예? 달라고. 미쳤냐? 잘릴래? 아, 아니. 열심히 해라. 예.
벗어봐. 옷이요? 빨리 벗어라, 피곤하다. 누구세요? 뭐예요? 저 룸서비스 시킨 적 없는데? 이봐요. 저 룸서비스 시킨 적 없다니까요. 공짜입니다. 공짜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좀 나가주실래요? 이 와인이 얼만 줄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나가요. 사람 부르기 전에. 좋아요. 아까 일 사과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럼 하세요. 사과하러 오셨다면서요. 하시라고요, 사과. 이야,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 뭐라고요? 내 사과 받고 싶으면 그쪽도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지. 아니, 내가 왜요? 나 기억 안 나? 버스 안에서. 성난 들쏘처럼 카트에 뛰어든 게 누군데? 뭐요? 성난 들쏘? 이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더 해봤자 내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럼. 아니, 저 남자가 진짜. 어이, 거기. 체크아웃된 객실 청소 완료됐는지 확인 좀 해주고. 일로 와봐. 조퇴. 조퇴? 어디 아픈가? 가. 아플 땐 쉬어야지. 저 캐릭터 좀 뭐야 저 씨. 아, 차키. 성난 들쏘처럼 카트에 뛰어든 게 누군데? 생각할수록 짱나네. 성난 들쏘? 지는 아씨 짜증나. 잘생겨서 더 짜증나. 이 와인이 얼만지 알면 그런 말 못할 텐데. 참 웃기고 있어 진짜. 내가 진짜 맛있어서 봐준다. 들어봐요. 저기요.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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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더 뭐요? 아까 청계도 드렸잖아요. 마스터 킹 새끼야! 빨리 놔! 야, 찾아, 찾아, 빨리.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느낌 있어요? 날아갔네. 당신 대체 뭐야? 오늘 하루만 몇 번째야? 대체 뭔데? 뭔데 자꾸 나한테 들이대? 아니 내가 언제 그쪽한테 들이댔다 그래요? 욕실 바닥에 왜 그러고 누워 있었던 건데? 아니, 그게 거품이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들지 않고 나가면 아니다 괜찮다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긴박하게 쪽팔려서 그랬다고 치자. 그럼 끝까지 연기를 잘하든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웃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고! 스마일 씨, 그러는 그쪽은요?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래요? 살려달라며. 짜증나. 쓸데없이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나는 맘대로 목욕도 못하냐고. 나는 왜 동그랑땡도 제대로 못 만들고 왜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요? 뭐라고요?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멀쩡하네. 놀러 왔으면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겨요. 우울 포스 팍팍 풍기지 말고.
완전 깡패네. 어깨 깡패.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즐겨요. 우울 포스 팍팍 풍기지 말고.
곁에 있어줘 my love. 행복하면 좋겠어 네가 아껴줄게 love.